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일입니다. 저번 회에서 마오즈는 이 복수를 해보겠다고 70명의 조직원을 모아서 이 20대의 차량으로 기세 등등하게 쳐들어 갔었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양뼈 이놈은 자신이 친인척들과 조직원들 그리고 말주민들까지 총 200여 명을 불러서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깡이 없었던 마오즈 이놈은 이 싸워보기도 전에 쫄려서 냅다 도망을 쳤다고 하는데, 그렇게 뒤통수가 뿌해서 병원으로 돌아간 마오즈는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다고 합니다. 자신이 손가락을 잃은 아픔보다 그 주위에서 손가락질을 하며 이 웃어대는 게 더 힘들었다고 하는데, 또한 이걸 그냥 이대로 넘기면 이 서판구역이 강바즈 자리는 물론이고 아예 이 바닥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겠는데, 마오즈 그 숭배에서 수작을 부리다가 손가락을 잘리고 이 복수를 하겠다고 찾아갔다가 쫄아서 질질 싸며 도망친 그놈? 됐다마 이제 뭐 법이고 뭐고 없다, 대체 누가 누구를 보호해주니? 그렇게 그이 나와바리 사장들이 다 돌아서겠죠. 하지만 앞만 봐도 이 자신이 힘으로는 그 양뼈를 어찌할 수가 없겠고 이 힘이 충분하게 센 사람들을 찾아야 하겠는데 말입니다. 요즘 누가 세지? 누가 핫하지? 그렇게 생각하던 마오즈의 머릿속에 쪼웬나 일당이 생각났던 거라고 합니다. 사실 마오즈는 이 두하이민과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, 두하이민 혹시 기억나시나요? 원래는 난강 구역이 강바즈였었다가 이 쪼웬나 일당한테 겁나게 얻어당한 뒤 지금은 그 외난이 밑에서 아주 조용하게 살잖아요. 전에 두하이민은 난강 구역이 강바즈였었고 이 마오즈는 바로 그 밑에 서판 구역이 강바즈였었으니 이 둘은 그렇게 큰형님들 또 친하게 지냈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어느 날 이 두하이민이 겁나 당했었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 안을 갔었는데, 그 외나 일당이 살판쳤던 얘기를 듣게 된 거라고 하는데, 그때 마오즈는 이미 이 외나 일당이 아무리 무서운 놈들이란 걸 잘 알고 있었고 이 그놈들을 절대로 못 건드렸다고 합니다. 그러면 그 외나 일당을 보고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죠? 이 가운데서 다리를 놓아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게 아닙니까? 하여 마오즈는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두하이밍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, 하지만 두하이밍은 그 외나 일당들한테 그렇게도 당했었는데 나서려고 할까요? 네,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두하이밍은 큰형님이 그릇으로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아주 오래된 친구인 마오즈가 지금 이 바닥에서 묻히게 생겼는데 어떻게 그냥 모른 채 할 수가 있겠습니까? 하여 두하이밍은 이 난처한 것도 무릅쓰고 그 외나 일당이 아지트로 찾아갔다고 하는데, 오! 여기 누구셔? 두하이밍? 두거가 아닙니까? 왜요? 저번에 보호비는 이미 바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볼 일이라도 있습니까? 이 무시무시한 놈들을 다시 보자 두하이밍은 이 머리카락이 곤두서는 느낌인데, 저번에 짱쥔 이놈이 딱 그 두하이밍이 앞에서 로쥔이 머리통에 대고 탕! 하고 산탄총 한 방을 먹여서 즉사를 시켜버린 게 아니겠습니까? 웬만한 일이 아니라면 다시는 이놈들 앞에 서고 싶지 않았겠는데, 왜나나 사실은 말이다, 내 오래된 친구 한 놈이 있거든. 저기 서판구역에서 놀고 있는 마오즈라는 놈인데 말이다, 요즘 숭배구역의 양뼈라는 놈한테 당해서 이 바닥에서 이제 거의 매장될 처지가 되었단다. 그래서 어떻게 좀 도와줄 수 없겠나 해서 찾아온 게다. 물론 이 수고비 같은 거는 이제 만나서 의논하면 되고. 응? 그러자 외나는 그 두하이밍을 한참 동안 째려보다가 묻는데, 두거 그 마오즈라는 놈과 친합니까? 아니 얼마나 친한 사이인데요? 에? 그러자 전에 다 사회에서 함께 놀았으니 뭐 술도 마시고 그렇게 친해졌었지. 그러자 왜 나는 별로 친하지 않는 사회의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어려운 발걸음을 하신 겁니까? 좋습니다. 안 그래도 내 그 뒤에 뚜거가 이 의리를 중요시하고 밑에 형제들한테 잘해준다고 내 칭찬을 많이 들었거든요. 두거의 멘트를 봐서 요번에 제가 나서 보겠습니다. 사실 저번에 외난과 두하이밍이 사이에 이 전쟁이 있었지만 사나이들이란 게 이렇게 싸우면서 친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 외난이 성격은 아주 확실한데, 너가 뭐 세력이 어느 만큼 세냐, 돈이 어느 만큼 많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 의리가 있느냐,
이 깡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. 이번에 왜 나는 두 하이밍을 아주 잘 보게 되었었고 그 뒤부터 그한테서 받아들이던 보호비도 취소하고 아주 친한 사이로 지냈다고 하는데 이 웬난과 짱준, 하이타오 이렇게 세 명은 그 두 하이밍을 따라서 이 서판 구역으로 들어가서 마오즈를 만나는데 아이고 이 난강 구역이 강바즈 쪼웬난 형님 명성을 많이 들었습니다. 어서요. 어서 앉으세요. 에? 에? 그러자 말입니다. 웬난은 그 마오즈의 첫 인상부터 별로였다고 합니다. 요 헤헤헤 그리면서 웃음 속에 칼을 품고 있는 간사한 느낌이 나면서 웬난이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 무슨 일이요? 거짓을 빼고 솔직하게 함 얘기해 보시오. 그러자 마오즈는 이 일이 자초지종을 우는 소리 하는데 뭐야? 얘기를 다 들은 짱준이 테이블을 땅 하고 치는 거였었는데 너가 놈들한테 가서 노름을 하다가 이 수작을 부려서 손가락을 잘렸는데 그리고 너의 조직을 끌고 갔다가 쫄려서 도망을 쳤었는데 에? 근데 우리를 보고 너희 복수를 해달라고 이게 미쳤나 이게? 너 우리가 그렇게 옳고 그름도 모르는 것 같니? 짱준이 아주 팔짝팔짝 뛰면서 이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데 아, 아닙니다 형님 나는 이미 잘못을 인정하고 이 손가락도 다 잘렸는데 그 양뼈 그놈이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내 이 50만 위엔으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나 해서 이렇게 두 분을 부른 거죠. 뭐? 50만 위엔? 그러자 짱준이 눈길은 살짝 변하는데 너 우리 한 달에 수입이 얼마인지 아니? 50만 위엔이 넘는다 이놈아. 근데 한 달 수입을 벌겠다고 숭베이 구역이 강바즈랑 원수를 지라고? 이게 말이 되냐? 그러지 말고 요 다른 한 방법이 있는데 말이다. 그러자 예? 다른 방법이요? 뭔데요? 얘기만 하십시오. 짱주인은 능청스럽게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저 밖에 세운 호랑이 대가리 벤츠가 너 거라며 저 벤츠를 이 형님한테 내놓으며 요번에 널 도와주지? 네, 이 짱쥐는 아주 돈과 차량이 미친놈인데 비록 뭐 싼 애들이라면 다 그렇겠지만 예? 벤츠 소리를 듣자 모즈 이놈이 눈이 뒤집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쥔거 벤츠는 안 됩니다 쥔거 저거는 내 100만 위엔을 넘겨주고서 새 걸로 산 겁니다. 이제 구매한 지 1년도 안 됐어요 형님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. 네 사실이 그렇겠는데 누가 복수를 한번 하겠다고 이 자신이 MI 100만 위엔짜리 벤츠를 내놓겠냐고요. 하지만 말입니다. 뭐?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? 그 짱진이 눈가리는 점점 도끼처럼 예리해지고 이 손이 이제 슬슬 허리 뒤춤으로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짱진 이놈이 이 마음에 들어 한 걸 못 빼앗을 리가 있겠습니까? 분위기를 보아하니 이 무식한 놈이 또 도끼질을 하고 벤츠를 강제로 빼앗을 기세였었는데 그러자 곁에서 두 하이밍이 이 모즈한테 눈짓을 보내는데 빨리 좋게 내놓으라고요. 기억나십니까? 두하이밍 이놈은 그 짱준이 성질머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에 이 자신이 부하 돼지 결혼 예물도 바쳤었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모즈는 부들부들 떨면서 못 내놓는 거였답니다. 아니면 저 복수 안 하겠습니다. 형님들 불러서 복수를 하겠다는 걸 취소를 할게요. 그냥 오늘 제가 이 친한 사람들끼리 뭐 한턱 쏘는 걸로 하죠 뭐. 그러자 복수를 안 하겠다고 너희는 우리 갖고 노냐? 짱주인이 도끼를 꺼내려고 하는데 이 외난이 척 잡으면서 말리는데 잠깐만 응? 그럼 이러자 요번에 이 일은 50만 위엔에 우리가 맡으마. 근데 우리 며칠 뒤에 저 지치알 쪽으로 결혼식에 갔다 와야 되거든. 하지만 마땅한 좋은 차가 없고 이 벤츠 정도가 되어야 우리 멘즈가 설 게 아니니 우리가 저 벤츠를 빌려서 일주일만 타고 돌려줄게. 에? 예? 예? 그러자 마오즈는 이 땀을 막 닦아대면서 생각이 많아지는데 너 우리랑 친하다며 어? 친한 사이에 그만한 거 도와줄 수 있지 않니? 뭐 빌리고 안 돌려주는 것도 아닌데 아예 그래야 일주일이다 딱 일주일만 쓰고 돌려줄게. 예? 그러자 마오즈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딱 일주일입니다. 일주일 뒤에면 돌려줘야 됩니다. 라고 대답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이고
이 돌대가리 같은 놈 좀 봤나? 곁에서 듣고 있던 두하이밍이 이 너무나도 답답해서 막 속으로 욕하는데 전에 벤츠만 내놓으라고 할 때 이 파득 줬더라면 곧바로 해결될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 이게 뭐죠? 벤츠도 잃고 50만 유엔까지 또 따로 내고 이놈 이거 바보가 아닐까요? 그 외나 일당이 손으로 넘어간 벤츠를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겠습니까? 아주 그냥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겠는데. 자, 그러면 뭐 질질 끌 일이 있겠니? 내일 곧바로 진행하자. 내일에 우리 아지트로 현금 50만 위에는 갖고 와라. 에? 그리고 놈들한테 선전포고를 하고 쳐들어 가면 되는 거지 뭐. 그래 그래. 근데 저 밖에 차키는 이게 그래서 마우즈 이놈은 이 허리 뒤춤에서 차키를 빼서 올려놓는데 손이 바들바들 떨렸다고 합니다. 야, 형님의 이 일주일 뒤에 또 돌려주는 거지요? 당연하지. 이놈이 뭐 속고만 살았나? 뭐 이리도 구질구질아야. 준다 줘 이놈아. 가자. 이놈들 차키를 가지고는 이 흔들흔들거리며 나가서는 벤츠를 뿡뿡 하고 출발을 하는데 네, 지금이 중국에 이러한 현상이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절에는 엄청 많았다고 합니다. 장준아 봤냐? 이렇게 머리를 써야 된다 이 말이다. 이 벤츠를 내가 쓰고 싶을 때에는 나를 줘야 된다. 웬만히 얘기하자 짱쥐는 이 웃음집이 흔들흔들해 하면서 당연하지! 하고 하는데 네, 하지만 짱쥐 이놈이 쫀쫀함을 아시죠? 웬만히 포함해서 그 누구도 이 벤츠의 손을 못 대보고 짱쥐 이놈만 맨날 척 타고 다니면서 우쭐대고 다녔다고 합니다. 이 아지트로 돌아온 웬만 일당은 이 다들 모여서 회의를 가지는데 왜냐면 상대가 일반 건달이 아니라 200여 명을 단번에 불러올 수 있는 숭베이 구역이 강바즈잖아요. 제대로 준비하고 쳐들어 가야겠죠. 하지만 딱히 다른 묘책이 있는 거 아니고 더 센 힘으로 밀고 들어가야겠는데 그럼 누가 있죠? 네, 이 가장 강력한 전투력인 쩌후스 형님이 도움을 받아야겠죠. 하지만 그는 대선배이자 이 형님뻘인데 어떻게 전화를 해서 오라가라 하겠습니까? 그의 형제인 하이터가 이 쩌후스의 집으로 찾아가서 이 모셔오려고 갔다고 합니다. 하지만 아이고 그들 집에 문을 열자 이 안에서는 호라비들이 썩은 냄새와 이 빼가리 냄새가 그냥 콱 나오는데 구토가 나올 뻔했었다고 합니다. 네, 이 두 수컷 근달들이 사는 집이 다 그렇겠죠 뭐. 집안의 소파에는 이 쩌후스가 앉아서 담배를 피고 있었고 침대 위에는 이 탕리창 이놈이 아직도 자빠져 자고 있었다고 합니다. 그리고 탕리창이 양쪽에는 이 벌거벗은 아가씨 두 명이 쿨쿨대고 자고 있었는데 이따 봐도 어젯밤에 밤을 새면서 달린 것 같아 보이는데 어 하이터 왔니? 그래 밥은 먹었니? 하이터는 이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는 형님 요번에 웬만히 그 숭베이 구역이 양뼈와 한판 붙게 생겼는데 아무래도 형님이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래 알았다 그럼 가봐야지 어이 일어나라. 쩌후스는 이 쳐 누워 자고 있는 탕리창이 궁둥이를 툭툭 치면서 일어나라고 깨우는데 왜요? 나의 술이 덜 깨서 좀 더 자야 된단 말입니다. 왜 그런데요? 탕리창 이놈은 이 잠을 깼다고 투덜투덜거리는 거였었는데 빨리 일어나라 이놈아. 웬만히 일이 생겼단다. 그러니 빨리 가서 좀 도와주자 좀. 쩌후스는 이 권총 홀스터를 어깨에 척 메이면서 얘기하는데 쩌후스 이놈은 이 잔악계나 권총을 놓는 적이 없다고 합니다. 이놈이 워낙에 원수도 많고 언제 어떻게 일이 닥칠지 모르니 말입니다. 누구라고요? 웬만이요? 그 조그만 도둑놈 대가리 그러죠. 아니 일 있으면 저절로 해결해야지 그것도 안 되면서 뭐 강바즈를 한답니까? 에? 됐구만요. 내는 한 잠 더 자고 이것들과 철석철석 한 열 판을 더 할 겁니다. 짱쥔 이놈은 이 곁에 두 아가씨를 대놓고 슬슬 만지면서 얘기하는데 그러자 쩌후스는 그래 알았다 그럼 너 뭐 마음대로 해라. 내 원래는 너도 그 웬만 일당들 안으로 넣어줘서 이 돈이라도 왕창 벌게 해주자 했었는데 싫으면 말아라. 네? 그러자 탕리창은 콧방귀를 뀌는데 그까지 도둑놈들이 대가리를 해서 뭐 몇 푼이나 버는데요. 내는 이 뼛속부터 그러한 도둑놈들을 개무시를 한다고요. 이 싸내면 싸내답게 두 주먹으로 돈 벌어야지. 아이 그러나? 에? 애기야. 탕리창 이놈은 그 쩌후스와 하이터가 뻔히 보고 있는데도 아가씨 팬티를 벗기며 한바탕 시작하려고 하였다고 합니다. 네, 뭐 부끄럽다 뭐 그런 거는 애초에 없는 놈들인데 그러자 쩌후스는 어이없어 하는데요. 얼마나 버냐고 하이터야 너 저번 날에 얼마나 받았냐?
赵虎士가 묻자 하이터는 그 탕리창이 찰싹찰싹 있는 걸 흐뭇하게 지켜보면서 얘기를 하는데요. 네 형님, 저번 달에는 장사가 별로 잘 안 됐습니다. 그냥 한 사람당 6만 위엔씩밖에 못 나눴어요. 뭐라고? 얼마라고? 탕리창은 그 뒤치기 자세로 이 찰싹찰싹이다가 깜짝 놀라서 멈추는데, 뭐야 하이터 이놈아, 너 이제 그 그리도 많이 벌고 다녔었냐? 그러면 내 거는? 야 이놈 봐라. 그러자 赵虎士와 하이터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나가는 거였었는데, 야 형님에 나를 2분만 더 기다려주세요. 저도 함께 가겠습니다요. 저 다 왔습니다요. 2분만요. 네, 당리창 이놈은 여자 두 명이나 데리고 자니까 이 엄청 센 놈인 줄 알았는데, 이 고작 2분이 뭡니까 2분이. 그야말로 여자 두 명이 그냥 낭비겠는데. 그렇게 당리창 이놈도 팔딱팔딱거리며 금방 끝내고 권총을 차고 이 아가씨 두 명한테 팁을 넘겨주고 부랴부랴 나왔다고 합니다. 뭐야 그놈들이 진짜 그렇게 많이 벌어? 아니 그리고 이 수입을 진짜로 모두 다 평균 분배한다고? 이제 새로 들어가는 내한테도 그렇게 해준다냐? 당리창 이놈은 아주 믿지를 못했었다고 합니다. 솔직히 그 시대에서 이 보통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 외난아지트에 도착한 당리창은 헤헤거리면서 외난한테 찰싹 붙는데, 외난 형님에 어떻게 요 몇 개월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? 응? 이거 뭐죠? 아까 그 뼛속까지 개무시를 한다던 그놈이 맞을까요? 저 외난도 깜짝 놀라서 이 습관 안 돼 하는데, 저 당거보다 나이 어립니다. 형님이라고 부르실 필요 없습니다. 그러자 당리창은 아닙니다. 우리 짜오프스 형님이 의형제이면 이 내한테도 형님이지요. 그래서 말인데 저도 오늘부터 매일 여기로 와서 이 일을 돕게 되면은 저도 다음 달에 6만 위에는 나눠받을 수 있을까요? 오, 그거였었군. 그제야 왜 나는 이놈이 왜 이러는지 알았다는데. 당연하죠. 짜오프스 형님이 의형제라면 언제든지 환영입니다. 그리고 다음 달에는 아마도 6만 위엔보다 엄청 더 많이 나눠받을 수 있을 겁니다. 이것 보세요. 오늘도 이 수입이 60만 위엔이나 되는걸요. 하루 수입이 60만 위엔이라고? 이날 마오즈가 50만 위엔을 가져오고 또 도둑놈들이 수입도 다 합하니까 60만 위엔이나 되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웬나는 그중에 30만 위엔을 척 떼어내서는 그 짜오프스한테 줬다고 합니다. 형님 용돈으로 하시라고. 웬나는 이 정도로 이 통이 큰 놈이었었는데. 그러면 이제 돈도 받았고 일을 처리해야겠죠. 마오즈야 그놈한테 전화를 한번 넣어봐라. 우리 오늘의 놈들한테 쳐들어 간다고 이 선전포고를 하고 놈들 보고 준비를 해라고 해라. 그러자 마오즈는 그 외난이 앞에서 이 양뼈한테 전화를 넣는데, 마오즈 이놈이 지금이 이 복수 순간을 얼마나 기다려왔겠습니까? 왜 양뼈야 내다 마오즈 형님이다. 그러자 어쭈 니놈이 그래도 내한테 전화를 오네. 난 또 니 쫄려서 어디 남쪽으로 망명이라도 갔나 했었는데 말이다. 그러자 마오즈는 이 배에 힘을 꽉 주면서 당당하게 큰 소리 치는데, 그런 헛소린 제치지 말고, 너희놈 요번에 잘못 걸렸다. 나의 형님들이 이 나를 도와서 니놈을 혼내줄 거니까. 너 여기 누구 있는지 아니? 난강구역이 저외 난거 형님도 있고, 짱주인 주인거도 있고. 아 그리고 아 잠깐만 미안, 혹시 누구세요? 마오즈는 이 새로 불러온 사람들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는데, 그러자 나를 그래요. 내 떠올리의 고향에 쩌오프스라고 하오. 그러자 마오즈는 이 전화기에 대고, 들었니? 떠올리의 고향에 그 쩌오프스 형님도 날 도우러 왔. 쩌오프스? 혹시 조폭두목 다섯 명이 아지트 크흑 해버린 그분이십니까? 그러자 쩌오프스는 고개를 끄덕끄덕이는데, 아이고 그 전설이 쩌오프스 큰형님이 나의 일 때문에 나서다니. 순간 마우즈는 이 핸드폰을 들고서 멍해서 그 후스를 바라보는데, 하지만 전화 저쪽에서는 누구라고 쩌오프스? 하하 지랄하고 잡아지었네. 야야 그 형님이 흑사회 두목 다섯 명을 걸러보내고 아직도 깜빵에 계시겠는데 왜서 여기 있겠니? 그리고 너가 뭔데? 니까지 걸 도와준다는 겐데? 아니 이제 뭐 뻥을 치라 이런 걸로 치니? 와이?
이어 뚜뚜뚜 하고 마우즈가 전화를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마우즈 이쪽에서는 그 조프스의 두 손을 바로 잡고는 이 너무나도 격동되어서 눈시울까지 붉어졌다고 합니다. 형님에 이 우리는 다 초스랑 리정광이랑 조프스 형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왔었죠. 이렇게 저희 일에 나서 주셔서 이 참으로 영광입니다. 영광입니다 형님에. 네, 조프스의 그 할빈에서의 멘즈는 이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리고 오후 5시 웬나 일당은 그 조프스 일당과 마오즈 이렇게 함께 그 숭배 구역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. 저번에 마오즈가 자신이 조직원 전체를 움직였을 때는 20대의 차량으로 70명을 움직였잖아요. 하지만 이번에는 지프차 세대로 9명이서 움직였다고 합니다. 네, 그러면 70명으로도 쫄려서 내뺐었는데 요 9명으로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